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오늘부터 TV 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한전은 전기요금만 내더라도 단전 등 강제 조치를 하지 않을 방침인데 만약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1년 연체료가 불과 9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KBS는 이제 쫄딱 망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연간 7천억에 달하던 TV 수신료 수입이 1천억 원대로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르면 이제 10월부터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히 별도의 고지서로 분리징수가 됩니다. 사실 오늘날 이 사단은 KBS의 방만한 경영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탓이 가장 큰데 아직까지도 KBS 경영진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김희철 사장 같은 경우는 분리징수가 시작이 되자 한다는 소리가 자성과 반성보다는 공익프로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되려 큰 소리를 치고 나섰고 남영진 이사장은 한 끼에 짜장면 430그릇어치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자신의 고향에서 명절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어치의 물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방만 경영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KBS가 이번에는 남영진 이사장의 수상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KBS 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남영진 이사장이 지난 2021년 이사장 선임 이후 고향 근처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하고 또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에 육박하는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반복적인 물품 구입과 근로자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한 끼 식대 등을 볼 때 카드깡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KBS 노조는 김희철 사장의 무능 경영으로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은 상황에 짜장면 430그릇에 해당하는 회사 돈이 단 하루 동안 중식당에서 법인카드로 지출이 된 점은 대규모 적자와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인카드 관련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이사장에 선임이 된 남영진 이사장은 미디어 오늘 사장 출신으로 노무현 대선 후보의 언론 특보를 지냈습니다. KBS 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영진 이사장은 지난 2021년에서 올해에 이르기까지 연말과 연초 시즌에 고향 자택에서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대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차례에 걸쳐서 법인카드로 구입했습니다. 또한 고향 지근거리에 있는 다른 점포에서도 수십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특히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결제한 한 끼 금액은 짜장면 430그릇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 KBS 노조는 남영진 이사장은 이미 KBS 경영평가에 편파방송이라는 지적을 삭제하기 위해 다수의 이사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경영평가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는 데 앞장섰으며 소수 이사들이 비리이사 윤석열의 해임안 상정 촉구를 했을 때도 외면으로 일관했다며 김희철 사장이 자리 보존에만 급급해 KBS 구성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시행할 비상 경영을 옹호하기 위해서 방탄 이사회를 여는 모습은 KBS를 위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영진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곶감이고 중식당은 집행부 만찬과 송년회로 사용이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남영진 이사장은 고향 충북 영동군의 특산품인 꽃감 33,000원짜리 상자를 이사들과 이사회 사무국 직원 등 20명에게 보내기 위해서 66만원을 지난 2021년 12월 28일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식당 지출 내역과 관련해 남영진 이사장은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2022년 10월 26일 155만 9천원과 그해 12월 28일 283만원을 결제했다면서 10월 26일은 정기 이사회 후 집행부와 함께 20여 명이 참석한 만찬을 위해서 결제한 것이고 283만원은 이사회와 집행기관, 센터장, 관계 직원이 함께한 송년회에 사용했으며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7에서 8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자체로도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저걸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TV 수신료 징수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시행이 된 가운데 김희철 KBS 사장이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분리 징수에 따른 수신료 급감으로 경영 타격이 예상되자 공익적 가치가 있는 방송부터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희철이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저희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리 징수로 인해서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희철이는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의 경우 매년 약 6천억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다. 이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 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국전력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에 13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했습니다. 김희철이는 그럼에도 NHK의 수신료는 KBS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만 KBS의 수신료 2,500원을 전기료와 분리징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료의 경제적 의미를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김희철이는 그러면서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김희철이는 분리징수는 현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되는 제도가 아니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희철이는 최근 이 KBS 내부 구성원들에게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지만 공공성 문제나 방만경영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습니다. KBS 이사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2 사업년도 KBS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KBS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직원 4,407명 가운데 50.6%인 2,230명이 연봉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KBS 이사회는 KBS 인건비는 타 지상파 방송사에 비해서 원가 비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는데 그런데 이 김희철이의 주장이 웃긴 것이 아니 애시당초 KBS를 보지도 않는데 니들이 도대체 무슨 공익적인 도움을 준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잘해야지 지금에 와서 헛소리 해봤자 믿음이 안 간다 이겁니다. 니들 책임부터 먼저 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 월급부터 삭감하고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한참 자격 미달인 친정권 인사들에게 억대 출연료 펑펑 줘가면서 편파 방송을 할 때 이미 우리 국민들은 KBS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공익 프로 축소 폐지가 아니라 사내 좌파 비호세력 척결과 직책 없이 연봉 1억을 자랑하는 1,500여 명 해직이 우선입니다. 아울러 무능력에 걸맞게 평균 연봉은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축소를 해야 됩니다. 좌파 5년간 신나게 살다 보니까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수신료를 불모로 공익적 역할을 손놓으려고 한다면 그런 방송사는 아예 폐지해야 됩니다. KBS가 공영방송 본래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수신료를 내지 말라고 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냅니다. 어디서 공익같은 개나 발을 감히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분리징수가 되었으니 이제 시청료 폐지 운동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공익방송 축소 폐지는 공익을 위한 방송 본연의 의무를 포기한 것이니 이제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므로 민간방송에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수신료 자체를 폐지시켜야 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